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다른 시사 주제를 다루지 않고 숫자를 좀 많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구 광역시의 서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현상을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때 사회현상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조작 이전과 조작 이후를 비교해 보게 되면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비교 연구죠.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아주 귀한 자료가 하나 나와 가지고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후보 저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곳은 우파의 본산인 경북 경산시입니다. 여기는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태여 사전투표를 건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요 후보 두 명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의 큰 차이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진보당 무소속 최경환 후보가 나오신 데네요. 자, 이 보시면 이 사전투표 득표수 당일 투표 득표수 국민의힘의 사전투표 득표일 당일 투표 득표일 총득표일 여러분 맨 밑에 총득표일이 뭡니까? 모집단입니다. 경북 경산시의 모집단의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이 43.43%입니다. 그럼 그 모집단으로부터 4박 5일 사이의 기간을 두고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 집보 집단이라는 표본 집단이 추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런 표본 집단의 큰 특성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40.65, 당일 투표 득표율이 45.37. 숫자가 좀 크긴 합니다만은 차이가 한 4점 몇 프로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나 뭐 10%처럼 이렇게 큰 수치는 안 나오는 거죠. 예. 이 정도 수치 같으면은 표본 오차를 넘어서지만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이야기하는 모집단의 표본의 수가 클수록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과 표본 집단들의 통계적 특성은 같거나 비슷하다. 이런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만족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선거는 여러분 사전투표 득표수가 23,944명이고 당일 투표 득표수가 38,467표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들 표본의 수기 때문에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녹색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총득표율 모집단의 평균값이 6.29 그다음에 당일 투표에 5.53 사전투표가 7.40 예,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총득표율이나 대부분들은 뭡니까? 예, 오차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최경환 후보도 뭐 거의 뭐죠.
통계학이 한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보이지 않습니까? 모집단의 평균값 42.28%, 당일 투표의 여러분들 평균값 42.63%, 사전투표의 평균값 41.7%, 거의 같지 않습니까? 조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 비슷해야 되는 거죠. 모집단의 총 득표율이나 사전투표 집단의 사전투표 득표율이나 당일투표 집단의 당일투표 집단이 거의 같아야 되는 거죠. 이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한 군데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북 경산시고, 예, 경북 경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서구가 똑같네요. 서구에도 아마 아홉 군데인가, 제 기억이 정확하면은 아홉 군데인가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지역구에 내지 않았을 겁니다. 주로 이제 경북 그리고 또 대구 또 뭐 부동산 그런 문제 때문에 물러났던 세종시갑, 예, 여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김상훈 후보의 모집단의 평균값이 72.02, 국민의힘 김상훈 후보의 모집단 총득표율이죠. 네. 국민의힘 김상훈 후보의 사전투표 집단의 득표율 69.91, 72나 69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 73.57, 이 세 가지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표본의 수가 클수록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과 모집단으로 추출된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투표 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뭐 이게 10% 15% 나오면은 뭐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조작한 겁니까? 사전투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무소속 서중현 후보도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단의 총득표율이 27.98%, 표본 집단 1인 사전투표 집단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30.09%, 당일투표 집단의 당일투표 득표율이 26.43%, 같지 않았습니까? 같은 어머니 밑에서 자식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모집단이 어머니고 자식이 표본 집단이니까 유전자가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민주당과 진보당이 없는 경우는 조작을 안 하게 되면 모집단, 당일투표 집단, 사전투표 집단이 다 같거나 비슷한 겁니다. 이번 선거 어땠습니까? 무지막지했지 않습니까? 어제가 민경욱 전 의원의 여러분들 올렸던 이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가 당락을 결정한 경우입니다. 종로구 곽상은 더불당 후보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플러스 15.4%, 낙선자 최재영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5%.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만표 이상의 사전투표 위조 사전투표 지수가 투입된 거죠. 위조 사전투표 지수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밀어주게 되면은 사후적으로 선거 데이터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플러스 15.4% 마이너스 15점 얼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좌우대칭으로 거의 일치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뭘 볼 수 있는가? 15.4 더하기 15점 정도 되면 얼추 30%입니다.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사전투표자 수의 30% 정도를 조작한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표는 어떻게 집어넣었다? 표는, 예, 표는 사전투표장에 오시는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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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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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를 대해준 거죠. 꼭 같은 방법이 언제 사용됐는 거 아니까 2020년 4.15 총선의 전국 평균이, 예, 세 장당 한 장의 가짜 투표지를 더불당 후보한테 대해주는 방식으로 사용한 거죠. 그 밑에 중구 성동구 앞 전현희 후보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 플러스 13.6%, 윤희숙 낙선자 차이값, 예, 사전 빼기 당일 마이너스 13.6%. 플러스 13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부 여기가 뭡니까? 예, 사전투표 조작으로, 예, 당락을 바꾼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곽상은, 전현희, 박성준, 이정은, 고민정, 안규태, 장경태, 오기영, 김동화, 황희, 진성준, 이인영,
김민성, 김병기, 남인순, 진선미, 이해식. 전부 다 뭐죠?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금패지를 달게 된 거죠.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여기 어제 세 장을 이런 말씀드렸는데 여기 21번 창원시 성산구 허성무 플러스 13 마이너스 11.7 김해식 앞 민홍철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이제 우파 진영이 이런 선거 제도화에서는 권력을 다시 잡기는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선거구마다 만표 정도를 집어넣으면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당일 투표 한 60% 정도 얻어야 이길 수 있으려나 그 이야기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김민석 후보가 출마했던 영등포을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박용찬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55% 얻었지만 낙선되지 않습니까? 당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차표로 한 만표 정도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용인신병 부성찬 용인시정 이현주 이현주 후보도 플러스 14.5 강철호 후보도 마이너스 14.4 이거는 뭐 사전투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승부를 바꾼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뭐 아주 엉망진창인 겁니다. 선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는 숫자지 않습니까? 선거는 결국은 기본적으로 뭐 선거 준비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뭐로 하든 뭐 좌로 하든 우로 하든 간에 마지막에 선거데이터가 숫자잖아요. 그죠? 숫자를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는 과학의 영역이잖아요. 이런, 이게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 이건 과학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과장이 아니고. 예. 그 과학의 발견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중세 봉건 사회 정도가 암흑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55명이지만 55명 플러스 알파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55명은 그냥 차이값 그래프가 어마어마하게 큰 경우 예, 대략 여러분들 8, 9% 이상인 경우만 이야기한 거니까 더 찾아내면 더 많습니다. 예, 뭐 55명은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예,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당락을 결정한 정확한 그런 평가는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분석을 한 번 더 해봐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